조깅하고 있습니다. 조깅. 보니까 여기는 톳이 많네. 톳. 그리고 저 산 위쪽으로는 또 저기 산책길이 저렇게 만들어 전망대도 만들어져 있고 그러는지 저렇게 되어 있네요. 와, 산이 오, 되게 멋있다 여기.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저기 동굴이 있네. 동굴. 야씨, 여기서 돛 닦을까? 오유, 이 사람 살 수 있겠는데? 오유, 여기 텐트 필요 없네. 여기서 그냥 어, 여기서 돛 닦으면 딱 좋겠는데. 근데 여기는 무속인이 없네. 여기 무속인들이 여기서 촛불 놓고 막 기도드리고 하던데 여기는 그게 없네요. 이렇게 바위를 타고 이렇게 쭉 가면 이런 해변들이 나와요. 와, 여기 좋다. 이야, 이거 봐봐요. 여기 엄청 큰 또 해변이 있네. 큰 해변이 조용하니 지내기에는 정말 금상첨화인 것 같습니다. 그 바람 아래 해수욕장 거기서 물이 좀 빠지면 그 해변을 타고 쭉 오면 우측으로 이런 장소가 나옵니다. 와, 여기는 좋다. 소나무 숲도 있고. 어, 이런 데가 있네. 캠핑하고 저기 백패킹하고 하기에는 정말 좋은 곳이네. 여기가 깨끗하고 조용하고. 여기도 동굴이 있네요. 어, 조그맣긴 한데 아까 그거보다는 좀 작은데. 아, 그래도 동굴이 있네.
요 문만 달면 되겠는데요? 앞에 여기 딱 텐트 칠 만한 공간인데? 야, 물이 여기까지는 안 들어오는 것 같네. 자, 이렇게 안에서 보면, 동굴 안에서 보면은 요런 전망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저기 영목항 전망대가 보이고, 원산도로 가는 원산대교가 저렇게 보이네요. 진짜 엄청나게 넓으네요. 야, 여기는 막 푹푹 빠지네. 여기는 뻘인데 안 빠지는 건가? 푹푹은 안 빠지네. 그래, 다행히. 얘가 이렇게 커요. 이야, 어마어마하다. 담배값보다 더 크네. 어우, 개불이 있나 본데요? 개불 구멍인데. 구멍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엄청나게 많네요. 여기 구멍이, 와. 아, 이 짠물에서 이런 생물이 살고 있다는 게 자체가 신기하네. 이야, 봄이 되면 이제 싹 트고 그러겠죠. 들어오는 입구 쪽으로 보면 이렇게 또 이런 그 광경이 보여요. 엄청나게 그냥 물이 빠졌는데 여기는 완전히 뭐 운동하기에는 진짜 금상첨화네요. 저 산에도 한번 나중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기도 트레킹길을 만들어 놨네요, 보니까.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전방에 300m 앞 왼쪽 도로입니다.